이상한 게,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 아빠한테 말씀하신 뭐냐면 간암이다 하면은 간암에 좋다는 걸 다 먹을까봐 그걸 잘못 너무 다 먹으면 네. 간이 해독하려고 간이 네. 피곤해서 이게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더 못 먹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또 다 예, 예. 먹어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암에 걸렸을 때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 많이 있어요. 맞아요. 사실은 그 뭐 붉은 살코기는 암에 별로 안 좋다 그래서 흰살코기도 먹으면 좋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본인 스스로 먹고 싶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한테 필요한 부분이 거죠. 있어요. 네. 물론 이전에 있어왔던 습관적으로 먹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한의에서는 체질적인 부분과 굉장히 연관이 많기 때문에 어떤 걸 먹는 일을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문가와 상담하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